어쩌냐 주모 불러. 야 만원에 우리 옷 아무것도 팔지 말고 만원씩 밟고 한 50원 불러버리고 뒤져볼란다. 모가지 아프다니까 자꾸 이런 거 주면 애 새끼 힘들게 시키고 그려. 차렷하고. 네. 아 그거 박수라도 치니까 진짜. 아 진짜 상태가 안 되네. 박수! 우리 형님 커피 드시라고. 박수! 저 꼭대기 묻어서 저 빠트려볼 판이야. 왜 그러면 나
신세 조직이 생겼다 이거 지금. 와, 나는 여자하고 그러니까 나는요 여기 카페 직이 제가 옛날에 털고 이 형이 계시지만 나는 팬카페를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. 줄래면 그냥 지갑제로 저 인명했다고 믿어. 카메라를 팔아 갖고 오든지 만원 주고 갖고 와서 만원 갖고 여기나 찍고 잡고 주세요. 근데요 나는 그 저 카페 직이하고 총무하고 3년을 살면서 누구 말대로 나 갈비탕 하는 거는 먹은 죄밖에 없어. 그것도 뭐 모임 때문에. 근데 뭐 이상한 소리 나서 깨버리고 내가 혼자 이렇게 말이죠. 그래도 전국에 팬 몰았다 그러면 관광버스를 몰고 다닐 능력은 아직도 남아있어. 네. 엄마, 엄마가 생각해도 좀 상태가 안 좋죠. 아, 엄마가 생각해도 그지? 상태 안 좋아. 왜냐면 이거는 정신지치장애, 이거는 1급주야 내일까. 정말 승질 않게. 또 어디로 가? 또 이제 집구석 나가는 거야? 거기 문 잠가 있으니 덜 들어지냐 뱃내야? 이걸 두고 다녀? 나 본다 그래도 이렇게 됐어. 아, 서울국이요? 그런데 얘는 박수라도 한번 주세요. 나 아무것도 안 팔판이야 오늘. 왜냐면 어차피 아까 사고친거로 보복전 해야지. 저번주에는 또 빠졌다고 일요일날 조금 빠지게 또 보복전하다가 이렇게다가 이래저래 인생 나눠요.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. 다만 건강을 잃으면 돈과 명예나 다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는 거 맞아 안 맞아요? 이런 얘기하고 박수도 치는 거 이 더러운 인간들 아이고. 엄마 내 집 어? 열어 열어.